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폴란드 매체 RMF24를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이번엔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확보를 시도한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 우회 지원에 대한 질문에 사이다 답변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직접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국민 여론 82%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5일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 사업장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습니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두다 대통령이 한국 방산에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K9 자주포 등 주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한화와 폴란드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에 앞서 K9 천무 다목적 무인 차량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발사대 차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 타이군 등 10여 개 무기체계의 기동시연도 참관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두다 대통령에게 최신 전투형 장갑차인 레드백과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소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두다 대통령은 항공엔진, 소형 SAR 합성개구 레이더 등까지 관람한 뒤 한화의 육해공 통합방산 솔루션의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행사 후 폴란드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문에 K9, 천무 등 한화 장비를 직접 접해보니 저력과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협력 발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화는 2014년 K9 차체 120여대를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이어 2022년 K9 212문과 천무 218대 등 총 8조 2천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걸쳐 K9 152문과 천무 72대 등 5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3년 새에만 대폴란드 계약 물량이 14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김 부회장은 기술 이전 및 현지화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공동으로 3국 수출도 추진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 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 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습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인 EMU 260을 직접 시승했습니다. 앞서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들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때문에 양국 정부 간 협의에도 앞서 이뤄진 124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 지원으로 한국 정부가 추가 대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직접 방한한 것도 이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위기감도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폴란드 언론 RMF24는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두다 대통령은 우리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십억 주어티로 최근 구매한 무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이들 무기는 폴란드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겨주는데 동의하더라도 폴란드에 할당된 비축분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에 그러지 말라고 가이드를 주는 듯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두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82%가 군사적 지원 반대나 어떤 지원도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6%로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16%로 나타났습니다. 두 응답률을 합하면 82%에 달합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고 올해 기준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 GDP의 4.2%까지 늘리는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인들이 파병된 북한군을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5일 북한 군대가 러시아 점령군에 합류하면서 러시아 장교와 병사들이 불만과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는 도청 파일을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파일에는 북한군에게 장갑차를 제공하라는 명령에 분노하고 새로운 북한군을 동료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 러시아 군인은 지휘관에게 오늘 그 북한군 죽이고 싶다. 그래, 북한 애들 뒤에 가능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은 북한 군인의 배치를 준비하는 810여단 소속 러시아 병사들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K대대라는 이름의 북한 군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을 향해 망할 중국인들이라고 칭했으며 나아가 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담겼습니다. 북한군 관련 업무를 맡은 한 군인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3일 밤 암호화된 러시아 전송 채널을 도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병력의 구체적인 배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러시아 군인은 30명당 3명의 고위 장교가 필요하다거나 내일 사령관과 부사령관 77명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FA는 해당 동영상의 진위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비무장지대를 통해 귀순한 인민군 공군 출신 유성현 씨는 자신도 북한에 남았었더라면 거부감 없이 파병에 따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된 군인들이 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성현 씨는 북한 군인들은 선전 선동에만 노출되고 있어 파병 군인들이 항복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북방송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야, 한국에서 살상무기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